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기이편 원성왕조에 실려 전하는 김경신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대적 이해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꿈길에서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꿈을 꾸는 그대여, 깨어나 내게로 오라. 별빛과 이슬 방울들이 아름다운 꿈길에서 때때로 우리는 이제 꿈을 꾸면서 삽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꾸는 꿈도 있지만은 또 현실이 아니지만 미래의 우리들의 꿈을 꾸는 뭐 그런 것이죠. 원래 꿈이라는 말이 꾸어오다, 꾸다, 빌려오다,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꿈의 기능을 보면은 예언적 기능을 이제 많이 들고 또 보상의 기능을 이제 그렇게 들죠. 우선 그 신라 제38대 원성왕 관련 이야기입니다. 그 785년에 용상에 왕위에 올랐는데 오르기 전에 그가 이제 꿈을 꾼 이야기죠. 어느 날 꿈을 꾸니까 머리에 썼던 그 이제 소위 복두를 벗고 그 12술 가야금을 안고 천관사 우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다 이 말이야.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각간의 자리에 있었던 때죠. 이제 장관급인데 그래서 이제 점치는 복술가한테 가서 점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꿈은 대단히 그참 좋지 않은 흉몽입니다. 첫째, 복두를 벗는다는 것은 관직을 벗는다는, 관직을 이제 잃는다는 얘기고, 12절 가야금을 갖다가 앉는다는 것은, 이거는 목에 큰 칼을 쓴다는 얘기고, 천관사 우물로 들어간다? 그것은 큰 감옥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 밥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뭐 이제 완전히 세상 끝 아닙니까? 그대로만 된다면. 그뭐 두문불출하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 얘기가 이제 이런저런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그때 당시 여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을 여자 속삼자 여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이 더는 이제 아마 교류가 있었겠죠. 이렇게 뭐 어디가 아픈가 왜 그런가 해서 궁금해서 그 집에 찾아가니까 만나주지를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가서 정말 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제 두 서너 번 가니까 그 성의가 이제 고마워서라도 만났죠. 그꿈 얘기를 하니까 일어나서 큰절을 하면서 참 좋은 꿈입니다. 무슨 얘기 왜인가? 복두를 벗는다는 것은 그 모자를 벗고 그 대신에 임금이 쓰는 면류관을 쓴다는 얘기고 12술 가야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각관께서 그
그 후손들이 12명이 임금의 자리에 오른다는 얘기고, 또 천관사 우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궁궐로 임금이 되어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그 당치 않은 얘기인가? 아니, 내 위로 그내 집안 형님인 상대등 김주원이 있지 않는가? 글쎄, 하여튼 뭐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럼 뭐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예, 그 남모르게 그 북촌 지금의 이제 그 보문호 있는 그 내가 아닙니까? 그쪽에 가서 신에게 제의를 올리십시오. 그래, 정말 이제 오늘 했는데 그 아니 선왕이 이제 돌아갔잖아요. 베풀선자 선동왕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왕의 자리에 올라야 되잖아요. 그때 마침 그 이제 북촌에 그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뭐 건너올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뭐 특별한 뭐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왕의 자리가 비어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신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김경신, 공경경자 믿을 신자인데 이름이 원성왕의 원이름이 김경신이에요. 그리고 각간 김경신을 추대를 해가지고 임금 자리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원성왕이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 그 여삼이라는 사람은 또뭐 하여튼 뭐 병이 들었는지 왜 그런지 일찍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자손들을 불러서 벼슬을 주어서 이제 그 소위 그 가품을 한 거죠. 은혜를 갚은 거죠.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또 그의 자손들이 뭐그 태자가 그뭐몇 사람 있었는데, 해충, 헌편, 예영, 의영 이런 그 왕자들이 있었는데, 제일 맞은 해충의 그 이제 그 아들로 이어지는 준홍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39대 소성왕이 되지 않습니까? 참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예언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건 해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의 가능성도 되지만 하나의 어떤 파멸로 가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 이 원성왕이 돌아가기 전에 신공산에 가는 향가를 지었어요. 이 사람의 일생이라는 게 인생이 참 무서워하다. 사실은 그가 임금이 되기 전에 그 김지영이 반란을 했을 때 선덕왕하고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그 김지영의 반란을 이제 진압했잖아요. 평정했잖아요. 그 공으로 각간이 됐거든요. 그 공으로 선덕왕이 됐고, 김양상. 그래,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게 그 뒤에 이제 그게 원성왕 12년? 네. 795년인데, 어느 날또 이제 그두 여인이 궁으로 찾아와가지고 정말 그 아주 절절한 그런 그 읍소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동지청지에 사는 용의 아내들입니다. 근데 지금 분황사의 그 우물에 있는 용과 함께 새 용을 그 분황사의 우물에서 작은 고기로 만들어가지고 중국의 사신이 와서 그 하서국 이제 그 소위 그 중국의 서쪽에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같이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어떤 마법을 걸어가지고 이런 용을 작은 이제 이런 이제 고기로 만들었어요. 이제 이게 바로 분황사에 있는 이게 이제 우물입니다.
이게 이제 삼룡 변효종이라고 그래요. 새 용을 고기로 만들었던 그런 그 우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아, 그 사람들이 아마 좀 하양관쯤 가서 아마 거기에 뭐 홍수도 지고 그랬으니 거기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왕께서 어떻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임금이 친히 지금 경산시 하양 제가 사는 데입니다. 거기 가면은 무학사라고 하는 지금 절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장안문이라고 하는 긴장자 이제 편안한 자 장안문이라고 하는 그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무학사 그 벽화에 탱화에 보면은 그런 이제 원성왕과 그 당나라 사신과의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당신들을 마지막으로 내가 거기서 차한 잔이라도 대접을 해서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마침 이제 홍수가 지고 그러니까 못 갔잖아요. 하양을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로 이제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대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새 용을 동지, 청지, 분황사에 우물에 있는 용을 잡아서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 이실직고해라. 아니면 처형하겠다. 우리나라의 법으로.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군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고기를 이제 돌려내놨어요. 그걸 이제 다시 동지 청지에다가 그 이제 고기들을 넣으니까 다시 용으로 돼가지고 커지고 하늘로 승천하고 뭐 그렇게 해서 신라를 지켜주는 그런 호국용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전해 옵니다. 참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좋은 꿈이면 길몽이 되고 나쁜 꿈이면 흉몽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코로나의 환란에서 정말 우리 미래의 꿈을 꿀수 있는 그런 길몽을 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을 모아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협력하고 스스로가 돕고 서로가 또 근면 자조하는 협동하는 그러면서 독창성을 가지고 홍익인간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주 좋은 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